경기도는 가장 많은 북한 이탈 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입니다. 경기도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축제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경기 GTV 김태희 기자와 함께 보시죠. 마스크를 쓰고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참가자들. 시원한 가창력은 물론 무대 매너까지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한 북한 이탈 주민 마스크 가을음악회입니다. 예선을 거친 10명의 참가자 중 최우수상은 가수를 꿈꾸는 김현준 군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을 제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받았으니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기를 엄청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멋진 가수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에 모이지 못한 북한 이탈 주민들은 카카오 TV 생중계로 함께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참가자들의 음악을 감상하며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경기도는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문학계 원로 신달자 시인을 초청한 인문학 강의도 마련했습니다. 고통의 걸림돌이 성공의 디딤돌이 된다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는 도내 거주 북한 이탈 주민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인 신달자 선생님 강의를 정말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강의가 저희 가슴에 확 닿았다고요. 정말 정말 힘 있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경기도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지역 정착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남북한 가족 통일 결련 사업, 통일 한마당, 시군 지역 사회 소통 화합 지원 사업, 문화 격체 예술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국내 북한 이탈 주민은 3만여 명. 경기도에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규모인 1만 6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